응? 어떡해? 어떡해? 파랑이 파랑이. 연애 시절 때는 야, 통화 시간이 네. 84분. 결혼 후에는 3초라는 재미난 수가. 3초요? 예. 결혼 3초는 네. 조심했다. 특히 남친에서 남편이 되면 점점 무심해진다. 그래. 아내 전화도 잘 안 받는다. 아, 뭐 네. 이런 얘기들이 네. 많잖아요. 예. 뭐 이게 유머 콘텐츠로 많이 소비가 됐는데 실제로는 아니랍니다.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그럼.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 만족감이 더 높다고 합니다.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같이 사는 건 네, 불가능하죠. 일단 애초에. 첫 번째 연애부터 결혼까지는 일단은 티키타카 뭔가의 대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랜덤 데이트잖아요. 사실 살짝 나왔던 게 약간 커플룩 그로 끝난 것 같은데 그 커플룩이 또 어떻게 매치가 될지 이번 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돼요. 저는 랜덤 데이트가 왜 재밌냐면 우리가 봐도 아, 왜 이렇게 됐어 했는데 갑자기 또 잘 돼. 그러니까. 그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화하면서 예. 먹고 싶었지만 컵이 작아가지고 자 역시나 또 오, 제일 부지런한 한 컵에 사과나스 사과나스 땡큐 날씨 좀 봐야겠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좋아 완전 좋아 오케이 아 딱 됐다 완전 굿모닝이에요 둘이 연이 가나요? 근데 우리 영철 씨는 이제 라이딩 파인데 근데 옷가면 창피할 텐데 뭐 어? 창피할 텐데 나 많이 봤어 아. 꿈틀이 라이딩 룩은 예, 예, 예. 예, 저는 자전거를 타지만 저 쫑쫄이는 정말 예. 개창피한데 완전 개창피한데 오. 오. 아 뛰어요 진짜 아 잘 됐네 우리 뛰고 나 맞춰주고 한 아 우리 영 영직 씨도 오. 오, 다 같이 하는구나. 아, 근데 다 새 거야. 신발도 새 거야. 출발. 와 재밌겠다. 개창피한데. 고! 고! 아, 해변 뛰는 거야? 아니, 이거 완전 훈련인데? 이거 확 발 빠져가지고? 천천히 달려? 어, 좋아. 아, 너무 행복하다. 바다 너무 아, 좋아. 근데 이 바닷가에서 와, 같이 연인끼리 이렇게 조깅하는 거 이거 미국 스타일. 어, 라이딩하네? 어. 야, 너무 이쁘다. 꽃게 라이딩. 와, 벚꽃 라이딩이네. 너무 이쁘다. 풀 장비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구나, 솔로나라에서. 아, 어쨌든 자기 관리 멋있습니다. 그럼 커피 한잔 할까요? 어, 좋아요. 오늘 좋았다. 네. 아, 너무 이쁜데? 생각지도 못한 게 40km 탔네요. 40km? 네. 와, 많이 타시네. 시원하게. 아, 나 진짜 목말라. 와. 아 저러면 진짜 저러면 꿀맛이다. 아 저 진짜 꿀맛이지. 오. 와 원샷. 야. 다른 기수하고는 다르게 아침을 되게 활기차게 야. 그러게. 시작을 합니다. 장 보러 갔나고? 네. 남자 둘 여자 하나. 저 갔다 올게 저. 장 보러. 장 보러 가실 거예요? 갈까? 어. 그럼 나 갈게요. 내가 사올게요. 장보기.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지? 아침에 먹을 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던데? 죽? 죽? 우리 다 바보들만 나온 거 아니죠? 아, 왜? 옥수님은 만약에 오늘 여성분들이 데이트 선택하면 네. 누구 선택할지 정하셨나요? 어, 네. 어, 진짜? 네. 왜요? 그분이 옥수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? 어제 그 선택 전에는 그렇게 느꼈어요. 근데 선택 후에는 약간 드는 생각이 아 이렇게 되는 거면 솔직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친절하신 분인가 보다. 그랬는데 술자리에서도 더 확고해져서 그냥 그렇게 되면 선택한 그 길을 응원하겠어요. 너무 과거 얘기지만 제일 진짜 잘 만났던 분은 누나지. 진짜 제일 지금도 솔직히 생각나고 그냥 오늘 저를 다시 안 봤어. 완전 직진이네. 완전 직진이네. 네.
마음속에 대한 그 영호의 발언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분이었잖아요. 없어진 거죠. 아, 제외가 됐네. 네, 아예.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, 그 대상이. 진짜요? 어. 저는 아니죠? 뭐 모르죠. 아, 근데 그분이 그분이 영수님이었더라면 제가 여기 온다고 안 했을 거예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때, 나의 최선의 노력이었어. 어때, 나의 최선의 노력이었어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맥박 짚어야 돼, 지금. 도도도도도 해야 지금? 뭐 장 보러 가야 된다 했는데 영수님이랑 강수님 간다고 하길래 그냥 아 제가 가겠다고. 영수님은 제가 더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.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막 크게 제가 먼저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표현해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여기서는 안 먹히니까 그러면 행동 못하면 말이라도 하자. 그게 저의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. 장복이 힘을 빌려서. 네. 자기 딴에는 정말 그래도 처음으로 영수 씨에 대한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 같아. 잡아요? 저요. 그럼 걸을래요? 응? 걸을래요? 아 지금 아 나올? 어. 어? 싫어요? 아니, 몸만 챙겼어. 그래요? 나 근데 습한데. 몸을... 어디 가세요? 아 걸 영선이랑 걷기로 했어요. 좀 걸으세요. 저 맞지. 좀 노력하세요. 걸으세요. 아, 귀엽다. 좀 걸으세요. 걸으세요. 어우 피곤해. 피곤하다고요? 피곤하다고요? 아니 조금 아니 아, 쉬던가요?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... 40km를 자전거 탔잖아요. 기 되게 맑다. 되게 맑다. 장난 장난. 아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좀 어색하냐 그때. 근데 오늘 선택 누가 할 거야? 왜요? 아니 그냥 또 알아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뭐 영훈이 찍을 것 같은데 오늘은. 누구 찍을 건데요? 생각 중이야. 아 나는 너... 아니고? 아니 아니 저녁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. 아 그래요? 오늘은 딱 그래 그래 오늘 하루는 알았어 알았어. 왜 약속이야? 뭐야? 약속이라기보단 알았어요. 아, 약간 의아해 하시면서 하시던데 뭐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영철님 마음을 모르겠어요. 아 표현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잤잖아 자기야. 밤에 잤잖아 알지? 그래서 그렇잖아. 기다려 기다려. 어 그럼 저희도 잠깐 걷자고요? 어 영숙이 또 영숙이 당황스러워요? 아니 아니 가셔서 오늘부터 열심히 걸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.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. 이러고 걸으면 되나요? 산책이니까 사실 저 그 자기소개 하고 나서는 그따위 상철님이랑 얘기하고 싶다고. 아 그래요? 네. 왜요? 아니요 그 슬리퍼 신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 왜요?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어땠어요? 네? 기회가 되면 그래도 다시 빨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시 아 대화가 어수선하지. 영수는 큰 용기를 했는데 그 알아보고 싶은 한 세 분 중에 제가 있었던 거네요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.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망고 주스 마시고 있는데요. 저요? 아니 근데 나 왜가지고 뭐 당연히 절대 좀 많이 내성적이긴 네. 하다. 네. 어색해하네. 네. 네.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줄 아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아, 그런 줄 알게요. 네. 아니, 네. 당황하실까 봐 미리. 아니, 그러니까 서로 되게 소극적이야. 예고하는 거. 둘 다 내성적이어서. 예고.
말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지.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좀 급하게 온도가 팍 올라가는 분들이 아니라. 아 맞아, 서히 올라가. 아 약간 아궁이. 현숙 씨. 현숙 혼자 있는 거 못 견딜 텐데. 네. 하이. 하이. 뭐 하고 계세요? 저요. 고독을 즐기고 있었어. 왜 고독을 즐기고 있었어? 고독을 떠났어 산책을. 그래도 잘 있었죠? 워낙 긍정적인 분이니까. 아무렇지 않아요. 영원님 나왔네. 영원님 왜 늦게 나왔어? 자 왜요? 다 어디 가셨어요? 나 혼자 남겨두고 산책 나갔었던 거. 저 잠깐 일 좀 보느라고. 와 진짜 완전 막내동생 같다. 저 고독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다가. 이자똥. 전화. 나 그래서 계속 혼자 이렇게 있었다. 아 다 산책 가셨어요? 어? 네 다 산책 갔어요. 저희도 가죠 그러면. 갈까요? 네.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근데 이렇게 다 나갔어요? 갑자기 있다가? 아니 누가 뭐라고 한 거야? 나도 몰라요. 그러니까 몰라. 나도 몰라요. 네. 해석 좀 해주세요. 갑자기 있다가? 아니 누가 그 처음 스타트를 꽃을 현수님이랑 처음 보네. 어? 벚꽃 저 그,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. 아 위에, 진짜요? 위에는 안 펴 있잖아요. 어, 의미 있는 거예요? 아니 그 일단 그냥 봤다고. 아 의미 둘 뻔했네. 아니 예쁘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 어. 차도니까. 예쁘다. 아 왜 이렇게 근데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죠? 저요? 네 느낌이 진짜 여동생 같은. 어, 그거는 없다. 아니 여동생 같은 이제 동생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. 남자들이 야 동생 같다라는 거를 다 여성분들이 고지고대로 성긋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, 그죠? 거짓말, 저거 무조건 성긋는 거지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동생 같다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그 뭐라 그러지? 좀 더 가까이에는 가지만 네가 나를 두려워할까 봐 일단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어요. 에이, 절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. 여자들이 오빠 같다 그러면은 그치? 그건 조금 이제 성긋는다고 생각해. 아니야, 나는 남성분들 분명히 동생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자를 안 본다는 거야. 많이 들어봤죠? 네. 네, 근데 저는 막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어... 저는 옥수님도 원래는 그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아예 그냥 저는 고려 안 하려고 했긴 했다가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하네. 그 지역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아요. 이후에 좋아요. 비밀이에요. 비밀이에요. 알려주기 싫어요, 저도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싫어요. 되게 편해요. 저 현숙님이 말씀도 잘하고 말씀 되게 예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돌아갈까요? 영호님은 처음부터 그대로 있죠. 저는 지금 이미 굳이 데이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영호님한테 충분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전 영호님이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